투자는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185탄입니다. 185탄.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실 분은 저를 찾아오시고요. 자, 185탄의 잠재 자산은요, 14,000원입니다. 14,000원. 자, 14,000원짜리가 이번에 종합 주가가 급락을 하고 나니까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5,000원까지, 5,000원을 깨고 내려갔거든요. 자, 14,000원짜리가 5,000원을 깨고 내려갔으니까 약 3토막이 난 거죠. 영업이익이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이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를 찍으니까 지금 100% 가까이 올랐거든요. 100%. 자, 5,000원을 깬 게 지금 얼마까지 올라왔냐? 9,8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지금 100% 정도 급등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종목이 다시 조정이 오면은요, 이제 대공황이 오면 전저점 5,000원을 깨고 내려갈 것이다. 깨고 내려가게 되면 얼마까지 내려가는가? 이건 2,000원까지는 빠진다라고 봐야죠. 자, 2,000원이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최하 700%짜리다. 자, 그런데 지금 당장 금융위기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매수를 들어가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단타를 치셔도 됩니다. 자, 그랬다가 주가가 만약에 물리게 되면 여러분들 손절칠 이유가 없는 종목이에요. 주식이라고 하는 게 매수해 놓고 주가가 올라오지 않으면 손실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해서 손절을 칠 종목이면 매수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저평가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손실이 난다라고 손절을 치면 내 원금이 날아가는데 그런 주식 투자는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거의 100% 가까이 지금 올라왔는데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매수를 해서 지금 100% 올라왔나요? 지금 10%도 못 먹고 있어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빨리 파셔야 됩니다. 몇 년 동안 돈 못 쓰는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런 종목에다가 여러분들이 배팅을 하셔야 돼요. 삼성전자는 돈이 안 됩니다. 자, 이 종목이 이제 특정 금액을 절대 쉽게 돌파를 못 합니다. 자, 돌파를 하면은요, 이 종목은 지금 약 9,000원 정도 되는데 이 종목은 그냥 15,000원, 2만원까지 지금 대공황이 안 온다 그러면 목표가를 15,000원, 2만원 정도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대공황이 올 것을 예측을 하고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시라 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제 대공황이 오면 전저점 5,000원을 깨면서 무조건 2,000원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그랬을 경우 700%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이고요. 2,000원 이하로 정말 재수가 좋아서 만원, 자, 뭐야, 2,000원에서 반토막만 더 나가지고 1,000원까지 빠진다면 이거는 그냥 목표가 14,000원, 15,000원 잡고 홀딩하시면 1,500%가 터지는 종목이에요. 자,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합시다. 제가 왜 700%를 예측을 하는가? 1,40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 이 종목이 5,000원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면 대공황이 오면 이번에 종합주가 1,400포인트를 무조건 깨고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종목이 2,000원까지는 맥시멈 빠질 수 있다. 2,000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 이건 뭐 쇠폭이 터지는 거고요.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 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고 싶다 그런 분은 저를 찾아오시고요. 자, 제가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여기 유튜브 동영상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자, 그저께까지만 해도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최하 한 종목에 1,000만 원이었어요. 자, 1,000만 원인데 제가 이제 수익사업 안 하겠다라고 그저께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원금 계좌로 해서 이 링크 주소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바로 이 저희 카페 국민기업 관성이 나옵니다. 국민기업 관성 멤버십 후원금 안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최하 1,000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 4,000만 원, 1억까지 가는 종목이 있죠. 한 종목이 추천 금액이. 자, 그런데 그 수익 사업을 제가 이제 안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창립이 된 그런
법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카페의 성격하고 맞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한테 최소의 비용으로 이제 후원금 제도로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최하 한 종목에 1,000만 원인데 후원금 제도로 바꿨으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시고 자금 여유가 있는 분은요, 그냥 다섯 종목이든 열 종목이든 돈이 되는 종목을 싹쓸이 하십시오. 자, 그게 여러분들이 돈 버는 비결입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 지금 매달 18일 날, 매달입니다. 매달 18일 날연 6%의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배당 공시 보이죠?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건데요. 자, 이전에 2월 26일 날이 포스트를 보시면 종합주가 급락이 올 것이다. 2월 26일 날, 이날 제가 포스트를 글을 썼는데요. 자, 글 쓰고 난 다음에 이제 엄청나게 급락했고, 자, 주가가 많이 반등을 했죠. 자, 이제 첫 번째 신호탄이 터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두 번째 신호탄이 분명히 터지게 되면 이거를 깨고 내려갑니다.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186탄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186탄은요, 오른쪽에 있는 이 차트인데요.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잠재자산이 16,000원입니다. 16,000원. 자, 16,000원인데 이번에 종합주가가 급락을 하고 나니까 이 종목이 4,000원을 깼었거든요. 16,000원에 4,000원이면 4,4,16 네토막이 난 거죠.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종목이 지금 현재 4,000원에서 약 7,000원까지 55% 정도 급등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기술적 반등이 온다라고 해도 특정 금액을 쉽게 돌파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해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실 수 있어요. 자, 지금 당장 경제 대공황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대박 주식 시리즈는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 제2의 IMF 국가 부도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자,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추천 종목을 지금 골라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 추천을 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약60% 정도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이 온다라고 해도 특정 금액을 절대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이제 대공황이 오면 전 저점을 깨고 주가가 4,000원을 깨고 내려가게 될 겁니다.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16,00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 대공황이 오면 1,400포인트를 당연하게 깨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 종목 또한 4,000원을 깨고 내려갈 것이다. 그러면 2,000원 미만이 되겠죠. 2,000원 미만. 저는 2,000원 미만까지 주가가 빠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최악의 경우 뭐 1,000원으로 빠지면 이건 초대박이죠. 왜 그러냐면 뭐 하나 빠질 게 없거든요. 이거는 하늘이 내려주는 기회죠. 자, 대공황이 왔기 때문에 물론 이 종목 또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영업이익이 축소가 될 겁니다. 자, 축소가 된다라고 해도 이 또한 어려운 구간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가리라. 그래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훗날을, 후일을 도모할 수 있다. 자, 이 종목 2,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무조건 1,500원까지 떨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 저 또한 매수를 들어갈 겁니다. 1,000원까지 빠지면 이건 뭐 1,000원이든 1,000원 이하든 이런 종목은 저는 그냥 무조건 손실이 오든 말든 무조건 주워 담을 생각입니다. 자,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해야 여러분들이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자, 제 예측대로 대공황이 와서, 자, 대공황이 언제 오느냐, 그게 지금 이제 중요하죠.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셔도 되고요. 자, 매수해놨다가 주가가 물린다라고 해서
절대 손절을 칠 필요가 없는 종목입니다. 현재가가 지금 약한 6,000원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제일 머릿속에다가 염두에 둘게 바로 무엇이냐. 내가 매수를 해놓고 주가가 올라가지 않으면 무조건 장부상 손실입니다. 자, 손실이라고 손절을 칠 종목이면 애초 처음서부터 매수할 이유가 없는 거죠. 주식 매수해 놓으면 올라가지 않으면 무조건 장부상 다 손실이에요. 자, 그래도 손절을 치지 않을 종목, 대박이 터질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 뭔가 확실하게 믿는 구석이 있어야 매수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종목은요,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이건 초대박이 터지는 종목입니다. 왜?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앉아가지고 잠재자산이 16,000원짜리가 2,000원 미만으로 떨어지죠. 평상시 같으면 떨어지겠습니까? 절대 안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공황을 준비를 하는 사람한테는, 알고 준비하는 사람한테는 엄청난 호재다. 그래서 이 종목 현재가가 약 6천 원 되는데요. 아무리 올라온다라고 해도 특정 구간을 절대 쉽게 돌파를 못합니다. 쉽게 돌파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은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셨다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무조건 이 종목은 그냥 2,000원 이하로 빠진다. 자, 그러면 계산하기 편안하게 해서 2,000원 이하로 떨어져서 뭐 1,500원이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번 1,400포인트에도 4,000원까지 빠졌으니까 4,000원을 깼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대공황이 오면 4,000원 깨고 내려가면 무조건 2,000원 미만으로 빠집니다. 자, 그래서 제 예측대로 1,500원까지 주가가 빠진다, 1,600원까지 빠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이 종목이 잠재자산이 16,000원이니까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000%입니다. 1,000%. 자, 주식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1,000%. 이 종목의 직전 정고점이요. 약 3만 원 정도 되거든요. 3만 원. 자, 저는 이 종목을 매수를 하면은요, 내 잠재자산에서 50%는 털어버릴 생각이고요. 나머지 50%는 3만 원까지 홀딩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만한 잠재 능력이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이 15,000원에서 3만 원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저는 뭐 간다라고 봅니다. 영업이익이 지금처럼 최악으로, 지금처럼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뭐 하나도 빠지지 않는데, 영업이익이 어느 날 갑자기 뭐 10분지 1토막이 나지 않는 한, 저는 이 종목 내 잠재자산에서 50% 털어버리고 나머지는 홀딩을 할 거다. 다 벌어놓은 거잖아요. 다 벌은 거니까 그냥 홀딩하는 겁니다. 목표가 3만 원까지. 그러면 2,000%를 목표를 잡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발 대공황이 와라. 하루라도 빨리 오는 게 좋다. 자본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하루라도 늦게 오는 게 좋죠. 돈이 되는 종목을 더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시간이 길면 길수록 좋죠. 자,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이제 유튜브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유튜브 동영상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자, 여기 국민기업 관성 후원이라고 있습니다. 여 밑에는 다 유료예요. 다 유료니까 이 국민기업 관성 후원 링크 주소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국민기업 관성에 대한 후원금 안내 이렇게 나옵니다. 이 포스트를 보시고 저를 만나서 이 종목으로 인해서 대박을 내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국민기업 관성은요, 지금도 매달 18일날 6%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 기업입니다. 자, 배당금 같은 거 관심이 계신 분은요, 이 배당 공시를 잘 보시고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사 투자 자문업 전문적으로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을 했던 카페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제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종목이면 2000% 가까이, 1000% 이상, 2000% 가까이 수익이 날수 있는 목표가 3만 원까지 잡을 수 있는 종목이면은요, 저는 추천 금액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2천만 원. 그런데 이 국민기업 관성을 위해서 제가 지금 유사투자자문업 수익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자, 대공황이 오는데, 그리고 제2의 IMF 국가부도의 날이 오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는 게이 국민기업 관성의 기업 이념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1인 주주가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만들어진 기업이 바로 국민기업 관성인데, 이 국가부도의 사태가 터지는 이런 구간에 제가 평상시 같으면 수익사업을 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의 금액으로 여러분들한테 선택권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멤버십 후원금 안내를 잘 지켜보시고요. 이 대박 주식 시리즈로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저희 카페에서 여기 보시면은요, 2월 26일입니다. 2월 26일날 이게 클릭을 하면 이게 나와야 되는데 왜 튀어나오진 않지? 이전에는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2월 26일, 자,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바로 요 날입니다. 요 날. 요날 분석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 종합주가 초급락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급락했고, 다음 날도 급락했고, 다음 날도 급락했습니다. 연착 4일. 자, 그렇게 해서 1400포인트까지 빠졌죠.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이제 선택권이 위로 갈 것인가, 밑으로 갈 것인가, 중대 변곡 구간이 이제 다 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신중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저는 뭐, 대공황이 올 때까지, 저는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이 엄청난 대공황이 대호재로 바뀌는 거죠. 평생에 한번 겪을까 말까한 엄청난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자,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실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187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재무구조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뭐다 좋습니다. 다 좋기 때문에 뭐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종목들만 선택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때문에. 자,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최근 이제 뭐 불황이 좀 오기 시작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조금씩 줄어들기는 하지만 뭐 그래도 아직까지는 적자를 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되는데요. 자, 지금 이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 187탄에 잠재자산은요, 14,000원입니다. 14,000원. 자, 14,000원짜리인데, 14,000원짜리가, 이번에 이제 종합주가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2,000원까지 빠졌어요. 자, 2,000원이면요, 이거 지금이라도 무조건 쓸어 담으셔야 돼요. 대공황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무조건 쓸어 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4,000원짜리가 얼마까지 빠졌냐? 지금 1,700원까지 빠졌거든요. 1,700원에, 아유. 자, 1,700원에 지금 얼마까지 올랐냐? 3,300원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10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삼성전자가 여러분들이 지금 바닥에서 동학개미 운동에 동참해서 지금 10%도 지금 못 먹고 있죠. 제가 일주일 전서부터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 빨리 파셔야 된다고. 돈안 돼요, 삼성전자는. 이런 엄청나게 좋은 구간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주식이라는 게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서 50% 100%를 먹으려고 그러면
5만원짜리가 2만원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서 50%를 먹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잠재자산 대비. 자, 이런 종목 지금 거의 뭐 14,000원에서 1,700원까지 빠졌으니까 2,000원 잡고 2, 7, 2, 14 일곱 토막 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 올라가는 거예요, 100%. 저희 카페 추천주입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매수 들어가셔야 돼요. 자, 대공황이 지금 당장은 오지 않잖아요. 자, 먹고 빠지고 하시면서 특정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 합니다. 자, 머지않은 세월에 이번에 한번 제가 정확하게 대공황을 찍어 드렸잖아요. 자, 이제 대공황이 오면, 자, 지금 당장 오는 거 아닙니다. 대공황이 오면은요, 이 종목은 전저점 1700원을 깨고 내려갈 겁니다. 깨고 내려가면 얼마까지 빠지냐? 이렇게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막 들려. 자, 1700원을 깨고 내려가면은요, 이 종목은 무조건 얼마까지 빠지냐? 1000원 이하. 1000원 이하, 저는 500원 봅니다. 500원. 500원이면은요, 이거 거저 주워 먹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14,000원짜리가 1000원 이하로 빠집니까?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종합주가가 엄청나게 좋은 주식이 이렇게 헐값에, 헐값도 아니고 이건 뭐 똥값이죠, 이건. 똥도 치우려면 돈이 드는데.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가셔야 돼요. 자, 지금 현재가가 1700원이 바닥에서 지금 3200원까지 올랐거든요. 자, 이 종목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가서 지금 당장 대공황이 아니니까 먹고 빠지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랬다가 특정 금액을 절대 쉽게 돌파를 못해요. 자, 대공황을 준비하시는 분은요, 이 종목을,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단한 종목이라도 돈이 없어도 그냥 한 주라도 3천원 주고 한주 사놓으세요. 그래서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 무조건 1000원을 깨고 500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왜?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일 때 1500원을 깼는데, 이제 국가 부도 사태가 터지고 외환위기가 오면, 대공황이 오면, 이 1700원 바닥을 깨고 내려가면 무조건 반토막 안 나겠어요? 반토막 나면은 500원이에요. 자, 500원이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자, 700원 잡고, 잠재자산이 14,000원이니까 700원 잡고, 자, 1000%면 7,000원이고, 2000%면 2714, 14,000원 아닙니까? 작전 세력들은 지금 이런 엄청난 대불황이 터질 때 이런 기획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종목으로 2000%를 해먹기 위해서 이 종목을 이번에 2000원 미만으로 깨면서 1700원, 800원에서 그냥 쫙 끌고 올라왔잖아요. 이거 매집이거든요. 더 이상 쉽게 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대공황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전 세력들은 이 종목을 얼마로 목표가를 잡냐? 자, 1000원 미만, 700원, 500원이면 더욱더 좋고, 근데 계산하기 편안하게 700원, 쉽게, 자, 700원이면은요, 자, 1000%면 7000원, 자, 2000%면 14000원,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2000%예요, 2000%.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은 인생을 바꾸세요. 제가 원래 정상적으로 추천하면 이 종목 추천 금액이 2천만 원입니다. 자, 2천만 원인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이렇게 대국민들이 전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 추천을 하면서 한 종목에 1000만 원, 2000만 원씩 개인 수익 사업을 하던 놈인데 그 수익 사업을 포기를 왜 했는지 아십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이런 시기에 제가 경기가 좋을 때는 제가 수익 사업을 하겠는데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제가 추천하면서 수익 사업을 하는 게제 개인적인 성격상도 맞지 않고 그거는 도리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후원금 제도로 지금 변경을 해서 100만 원에 여러분들한테 후원금 내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런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해서 때가 오기를, 제발 국가부도 사태가 터지기를 여러분들은 지금서부터 손꼽아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을 위해서 어차피 터진다. 자, 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 저를 찾아오시는 길, 자,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 이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자, 링크 주소가 이렇게 나옵니다. 후원 계좌입니다. 자, 그저께까지만 해도 유료 카페 이 종목 무조건 한 종목에 추천 2000%면 2천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그거 다 없애버리고 제가 수익 사업을 접었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여기 링크 주소로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의 멤버십 후원금 안내가 있으니까 이거를 자세히 읽어보시고 저를 찾아오셔서 인생을 바꾸실 분은 준비를 하십시오.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려고 창립이 된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자, 이제 국민기업 관성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매달 18일 날 배당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배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배당 공시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JIMF 이거를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다가왔다. 신경 쓰십시오. 여러분들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제가 JIMF 금융위기가 왜올 수밖에 없는가? 이 포스트를 보시면은요, 이 포스트를 보시면 여러분들 잘 지켜보십시오. 2월 26일 날, 바로 이날 제가 정확히 대종합주가 급락이 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반등이 여기까지 왔죠. 잘 지켜보시고요.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주식 시리즈 188탄입니다. 아주 이 종목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잠재자산 대비 지금 현재 뭐세 토막밖에 나지는 않았지만 사내 현금 흐름이 좋고요. 영업이익도 꾸준하고 이런 종목이 이렇게 종합주가가 급락하기 이런 급락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면 뭐 때려 죽어도 이렇게 저가에 살 수가 없죠.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제가 말씀드리면은요, 36,000원입니다. 36,000원. 36,000원짜리가 이번에 얼마까지 빠졌냐? 6,000원까지 빠졌어요. 그러면 662, 36, 자꾸 여섯 토막이 난 거죠. 자,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의 사내 현금 흐름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그냥 사내 현금 흐름이 좋습니다. 이거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런 종목은 아주 안전하게 배팅을 할 수가 있죠. 자, 잠재자산 대비 여섯 토막이 난 종목이, 이런 종목이 지금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졌으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기회가 오는 거지. 이게 평상시 같으면 이런 기회가 절대 안 옵니다, 이게. 자, 이번에 종합주가가 6,00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8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카페에 이전에 대박 주식 시리즈로 선정이 됐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추천드리면은요, 최하 1,000만 원이 추천 금액인데, 뭐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어려운 JIMF 국가부도, 그 다음에 대공황이 오는 시기에 제가 주식, 대박이 나는 주식을 추천을 하면서 크게 수익 사업을 하는 게 이게 올바른 일인가? 아, 물론 뭐 당연하게 수익 사업 하는데 뭐 올바른 거죠. 근데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가 좀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여러분들한테 보다 많은 혜택, 그 다음에 보다 많은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드리는데, 이번에 이 어려운 시기에 제가 기여를 하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3주년 그 특별 대담을 보고 제가 약간 좀 머리가 삥끗해가지고 돌아서 갑자기
공익적인. 자,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는 뭐 둘째 치고, 아무튼 이 종목은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자, 이 어려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잠재 자산도 중요하지만, 사내 현금 흐름입니다. 사내 현금 흐름. 이제 어려운 시기가 오게 되면 아무리 좋은 기업도 영업이익이 떨어지게 됩니다. 영업이익이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떨어지게 되면 뭐 자본 뭐자어이 영업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떨어져도 영업 손실로 오지 않을 종목들, 그런 종목이 좀 좋죠. 그렇지만 그거는 누구나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단기 손실이, 영업이익이 단기 손실이 오더라도 이 어려운 구간, 제2IMF 국가부도가 왔을 때이 어려운 구간을 잘 지킬 수 있는 그 튼튼한 자본력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 추천드렸으면은요, 정상적으로 추천드리면 저희 이 종목 최소한 3천만 원 이상, 500% 600%밖에 수익을 못 먹는다라고 해도 저는 이 종목은 최소한 3천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왜 그런가? 아, 이 어려운 시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잠재자산에서 다섯 토막, 열, 뭐, 여덟 토막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회사의 자본금이에요. 자본이, 여윳돈이 얼마나 많으냐. 이걸 보고 똑같은 1000% 수익이 터지는 종목도 어떤 종목은 천만 원이고 어떤 종목은 3천, 5천씩 받잖아요, 제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지 배팅도 과감하게 할거 아닙니까?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약한 80% 가까이 올랐는데요. 아니구나. 6천원대에서 지금 현재 뭐 만원대니까 약한 45% 50% 가까이 올랐네요. 자, 이 종목은요, 지금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지만 원래 이 금액까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근데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고 이 종목으로 인해서 또 대박을 준비하는 놈들이 있거든요. 누구겠습니까? 나 같은 놈이 이런 종목을 발굴해 나는데 작전 세력들이 이 종목을 그냥 내버려 둘까요? 그래서 작전 세력들, 이 종목은 자산 운용사가 지금 강하게 끼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매수, 예를 들어서 대공황이 안 오면은요, 이 종목 지금 현재 약 한, 만원 가까이 되는데, 그냥 만원에 매수를 해봐야 지금 뭐, 한 100%? 100%? 100한 40~50%는 먹을 수 있겠네요. 잠재자산이 아직 3만 6천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종목이 이번에 주가가 빠진다면, 대공황이 와서 빠진다면은요, 이 종목은 정말 초대박이다. 그래서 전저점 6천원을 깨고 내려가면은요, 2천원대까지 주가가 빠질 수 있습니다. 2천원이면은요, 36,000원에 2,000원이면 거의 뭐 10, 뭐 그냥 10토막이 넘게 난 거죠. 10토막이 넘게. 뭐 얘기할 거뭐 있습니까? 3,500원까지 빠지면은 그때서부터는 무조건 매수 들어가셔야 돼요. 더 이하로 빠진다라고 해도. 현재가가 만 원인데 제가 미리 예측 드리잖아요.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전저점 6,000원을 깨고 무조건 3,000원대까지는 빠진다. 그럼 3,000원에 내 잠재자산, 이 종목은 아직까지 잠재자산까지 신고가, 그러니까 창사 이래 신고가 갱신을 못한 종목이기 때문에 원래는 잠재자산까지 홀딩을 해야 되지만 직전 정고점이 약 22,000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은 3,000원까지 빠지면은 무조건 그때는 2,000원까지 더 추가로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직전 정고점 23,000원까지만 잡는다라고 해도 1000% 수익이고요. 1000% 수익이 오면 50% 끊어버리고 나머지는 3만 6천원을 넘어가서 그냥 4만원대까지 홀딩할 겁니다. 이거는 제 계획이에요. 이제 제2IMF 국가부도가 오면 저는 이 종목을 그렇게 끌고 갈 것이다. 1400포인트 당연하게 깨고 내려가죠. 대공황이 오면.
그러면 이 종목은 무조건 3천원 이하. 그러면 저는 2천원대에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주워 담을 생각이다. 자, 이렇게 제가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자, 저랑 같이 동참하실 분은요, 저를 찾아오시기 바라고요. 자, 이 유튜브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는 길 질문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매번 똑같이 반복합니다. 이 유튜브 동영상 바로 밑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더보기.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여기 지금 후원 계좌가 나옵니다. 자, 며칠 전 그저께까지만 해도 이 종목의 추천 금액이 최하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입니다. 자, 이 후원 계좌를 이용을 하시면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이라는 카페가 나오는데요, 국민기업 관성 멤버십 후원 안내를 이렇게 보시면서 자세히 읽어보시고 저랑 인생을 통째로 바꾸고 싶다 그러신 분은 이 포스트대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지금도 매달 18일 날 배당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자, 배당을 생각하시는 분, 저희 국민기업 관성의 주주로 가입하실 분은 이 배당 공시를 자세히 읽어보시고, 이제 여러분들은 제2IMF를 준비를 해야 된다. 이 포스트 내용을 잘 지켜보십시오. 2월 26일 날. 자, 이날 이 포스트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여러분들 인생에서 다시는 오지 않을 이 엄청난 기회, 준비된 자한테는 대공황이, 국가 부도의 날이 엄청난 호재로 바뀌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요즘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이 삼성전자 그러고서 안다 삼성전자 사는데 혈안이 돼 있죠. 자, 이런 구간에 삼성전자에서는 먹을 게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지요. 빨리빨리 삼성전자 정리하시고 저랑 인연을 맺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구탄입니다.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요. 대박 주식 시리즈 189탄인데요. 아주 대단히 좋은 기업입니다. 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경제 대공황이 오거나 국가 부도의 날이 오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대박이 날 종목들만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기 때문에 엄청난 종목들만 제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대공황이 오게 되면 최하 수익률이요. 1000% 이상 대박이 터질 종목들만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데, 자, 이 종목은 정상적으로 추천을 드리면은요, 회사의 내용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전에 유사 투자 자문업 주식 추천 유료 수익 사업을 하게 되면 뭐 며칠 전까지만 했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최소한 추천 금액이 3천만 원 이상 가는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뭐 100만 원 단위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동영상을 보신 분은 미리 알고 있죠.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비공개를 해놨기 때문에 세상이 하도 하수상해서 제가 지금은 비공개를 했지만,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대공황이 오고 국가 부도의 날이 오게 될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제가 아는 지식으로 돈벌이를 하는 이게 이 국민기업 관성의 기업 이미지하고도 맞지 않아서 제가 중대 결정을 내리면서 후원금 제도로 지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뭐이 종목은 무조건 최하 3천만 원 이상 추천 금액인데요, 지금 100만 원으로 후원금 제도로 지금 바꿨습니다. 자, 이 종목 아주 대단히 좋은 기업입니다. 뭐 영업이익이요, 뭐 그냥 뭐 10년 이상 이렇게 흑자 지속인 그런 기업인데, 자, 이런 종목이 지금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2만 원까지 빠졌습니다.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요, 잠재자산은 얼마인가, 8만 원입니다. 8만 원. 8만 원인데 2만 원에서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니까 빠지니까 이 종목이 2만 원까지 주가가 빠졌어요. 네토막이 난 겁니다. 이렇게 좋은 기업이.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돼요. 자, 2만 원에 지금 현재가가
3만원까지 올랐으니까 약50% 지금 오르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자, 이 종목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셔도 돼요. 자,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시다가 대공황이 아직까지 안 온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4만원이 여기거든요. 여기를 돌파를 하면 그냥 홀딩하시면 되는데, 이게 대공황이 올 거기 때문에 이 4만원을 돌파하는가를 보고, 4만원을 돌파하면은 홀딩하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4만원대에서 이익절하시고 다시 또 주가가 빠지면은 또 분할 매수하시면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시다가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이 종목은 무조건 전저점 2만원을 깨고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빠지는가? 최소한 이 종목은요, 만원까지는 빠집니다. 1400포인트였을 때이 종목이 2만원을 깼는데, 대공황이 오면 2만원에서 반토막 안 나겠습니까? 반토막만 나도 만원이에요. 자, 만원인데, 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이거는 뭐 쇠뽁이 터지는 겁니다. 이런 뭐 엄청난 그 대공황이라든가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이런 종목은 절대 이 금액까지, 2만원까지도 빠질 수가 없는 종목이에요. 이건 하늘이 내려주는 기회입니다, 이런 종목은. 그래서 이 종목은요, 사내 현금 흐름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제가 그냥, 야, 뭐, 5분 운선이다, 7분 운선이다가 아니라 이 종목은 그냥 사내 현금 흐름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의 회사의 업력으로 보면은요, 업력으로 보면 대단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대공황이 와가지고 만원까지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거는요, 그냥 갯값입니다, 갯값. 아, 요새 갯값도 비싸지. 아무튼 뭐라고 그럴까? 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네. 아무튼 우리가 흔한 말로 갯값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이런 종목은요, 만원으로 만약에 이 IMF가 오고 국가부도가 오면은요, 이 종목은 그냥 집을 팔아서 그냥 올인을 하시는 겁니다. 자, 잠재자산이 8만원짜리가 이제 2만원까지 주가가 빠졌는데, 대공황이 지금 당장은 오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머지않은 세월에 분명히 이제 오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원까지 빠진다라고 하면은요, 자, 만원까지 빠진다, 만원 이하로 빠지면 그건 초대박이 터지는 거고, 만원까지 빠진다 그러면은 이 종목을 얼마까지 홀딩하냐? 내 잠재자산을, 이 종목은 아직까지 친 적이 없습니다. 최고 목표가가 지금 최고 창사 이래 최고 고점이 6만원이에요, 6만원. 그래서 만원에서 6만원까지만 일단 홀딩을 하되, 6만원을 돌파를 하면 당연하게 8만원까지 그냥 오버슈팅이 나옵니다. 이건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600%만 먹어도, 이돈 많으신 분들, 뭐 지방에 땅 부자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뭐 서울에 수십억씩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이한 종목에 올인하셔도 절대 불안한 종목이 아니옵시다. 이거는 하늘이 내려주는 기회가 아닌 이상 이렇게 2만원까지 빠질 수가 없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졌으니까 2만원까지 빠진 거죠. 이런 데다가 올인 터뜨리시는 겁니다. 자,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실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저의 카페를 찾아오시는 길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유튜브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카페를 어떻게 찾아가냐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여기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카페가 나오는데요. 자, 지금은 제가 며칠 전서부터 이제 유료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은 이유가 딱한 가지죠. 자, 국민기업 후원계좌로 제가 지금 전부 다 바꿨습니다. 자, 저는 주식을 추천을 하고 돈을 벌어먹는 사업자예요. 그런데 이 어려운 국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워하는 제2IMF, 그 다음에 대공황이 오는 이런 시기에 돈 버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때 돈벌이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 국민기업 관성에
기업 이념하고도 맞지 않고, 그래서 제가 멤버십 후원금 안내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멤버십 후원금 안내를 보시고요. 이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돈 많으신 분은요, 그냥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모조리 싹쓸이 하십시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고자 최고의 배당금을 지금 지불을 하면서 이런 꿈의 세상,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시면서 노후 생활을 할 때에 이 고액 배당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이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창립이 된 기업입니다. 자, 저희 국민기업 관성은요, 지금 4월에도 매달, 저희는 매달 18일 날 배당을 합니다. 연6% 배당을 하고요. 배당에 관심이 있는 분은 이 배당 공시를 잘 읽어보시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배당이 나가는 날입니다. 5월 달에도 배당이 나가죠. 자, 이걸 보시고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인생을 살기 바랍니다. 자,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했던,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이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했던 카페인데요. 이 종목은 제가 정상적으로 추천하면은요, 이한 종목이 추천 금액이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왜 그런가? 자, 1000% 수익이 아니어도요, 이 종목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회사의 재무 구조, 그 다음에 사내 현금 흐름, 이런 거에 따라서 1000%짜리도 어떤 거는 1000만 원 받고, 어느 종목은 뭐 4000만 원, 5000만 원, 심하게는 1억을 받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제 재무 구조를 보고 이제 그렇게 제가 결정을 보는 건데요. 이 종목은 최하 3000만 원짜리는 됩니다. 자,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을 제가 접어버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릴 때 그걸 이용해서 돈벌이는 하지 말자. 최소한 이 어려운 시기에는 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중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제2의 IMF 대공황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이 포스트를 여기를 보시면은요, 2월 26일 날입니다. 2월 26일 날 바로 요 날이에요, 요 날. 자, 요 때에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S&P가 많이 올라와서 여기까지 올라왔죠. 여러분들은 지금서부터 대공황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대공황이 와야 돼요. 대공황이 오고 국가 부도의 날이 오게 되면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대박이다. 준비 못한 사람들한테는 피눈물을 흘리는 시기이겠지만 준비된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단한 번밖에 오지 않는 그런 대공황이 올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전에 취임 3주년 연설했죠. 대공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헛뜻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서부터 대공황이 이제 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정확히 고점에서 대공황에 대한 신호탄이 첫 번째 터진 거, 이렇게 고점에서 예측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증권방송 TV 아무리 그 유명한 애널리스트 애들 다 얘기 들어봐도 저처럼 이렇게 종합주가가 급락하기 전에 최고 고점에서 찍어드린 사람은 저 혼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190탄이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할것 같습니다.